아침에는 확실히 일상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취미는 사진을 찍는 건데요. 특히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도 좋고 촬영도 편해서 자주 쓰긴 하지만 저는 필름 카메라의 불편함이 좋아서 시간 나는 주말이면 출사를 나가기도 해요. 새 필름을 사서 카메라에 끼우고 한쪽 눈을 감고 작은 뷰파인더로 기록하고 싶은 순간을 눈에 먼저 담고 지금 이 앵글 이야 할 때 누르는 셔터 필름 룰이 다 돌아갈 때까지 쌓이는 순간들 다 된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 인화를 하면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지? 순간들을 새로 발견하는 기쁨도 있어서 필름 카메라만의 불편한 단계들을 좋아해요. 인화한 사진들을 카드로 쓰기도 하고 벽에도 붙여놓는데요. 이 사진들을 볼 때면 좋아하는 책의 문장이 생각납니다. 너무 어여뻐서 마음에 들었고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 좋아하게 됐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너를 사랑해 보려고 내가 너를 모든 순간이 너였다는 필름 카메라의 다정함을 닮은 마음을 다 알아주는 오랜 친구 같은 책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더 힘들지 않냐고 너의 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잘하고 있고 다 잘 될 거라고 펼쳐 읽을 때마다 꼭 필요했던 말들을 필요한 만큼 해줘서 온기가 그리운 날이면 습관처럼 책 속 좋아하는 문장들을 곱씹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읽는 책의 좋은 문장들을 적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자꾸 눈길이 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고마운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마음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요.
그럼 이만 자야겠어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